이거는 인위적인 가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지금 솔직히 사람이 그랬다라고는 난 믿고 싶지 않아. 막상 술을 들어갔더니 너무 이제 조직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입을 전혀 다물지 못한 상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죠. 여기다가 3cc를 하나씩 넣어볼 거예요. 한 사람에 한 가지씩 여기를 눌러서 1cc? 네. 1cc 주사기 1cc 두 개?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턱관절을 제자리로 맞추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죠. 됐다. 저희가 계획했던 수술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턱뼈 포지션도 굉장히 좋아서 좀 기대를 해보는데 아마 입을 닫아놓고 뭐 2주에서 한 달 사이 정도 이제 고정을 해서 조금씩 그 입을 벌리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마 그게 좀 남았다고 싶어요. 짜장아 짜장아, 아줌마 목소리 알아? 어떻게 그래? 나오고 싶어요. 안돼. 선생님이 좀. 안돼. 애기. 앉아. 안돼. 버티고 있어요. 생명력이 강해요. 잘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해서 잘 좀 지켜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